스매시다. 네, 안녕하세요. UFC에서 싸우고 있는 구련준비 정태성입니다. 오늘은 버파이팅 기술 실전 점검을 해볼 건데, 일단은 청목 공명석의 더블 펀치, 개구리 펀치, 한눈 팔고 때리는 펀치 3개, 그리고 샌도의 스매시, 화이트 페인, 그렇게 5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여기 가서 이제 홍준영 선수랑 스파링을 해볼 건데, 준영이한테 이제 얘기를 안 했어요. 정창성의 눈 상태는 어떤가, 스파링을 해도 괜찮은가, 이 주제라고 지금 뻥을 쳐놨죠. 아마 중간에 준혜가 눈치를 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모르고 시작하는 게. 더파이팅에서 청목 선수의 기술인 더블 펀치. 제 생각에는 가드가 이게 11자로 있으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게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잽만 뻗어도 바로 나는 그 잽을 막아줄 수 있는 손이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얘가 펀치가 나오지 않는 순간, 한번 들어가는 순간에 딱 때리는 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두 번째, 개구리 펀치. 개구리 펀치는 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히 앉진 않지만 약간 MMA는 접목을 한 선수가 많아요. 체드 멘데스 선수 같은 경우도 태클을 한 척 해서 어퍼컷. 이것도 아마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눈 팔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될까? 이건 될까? 내가 한눈 팔 동안 내가 날 때리면 안 되는데. 샌도 선수의 스매시죠. 아,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제 생각에는 파워가 엄청 실릴 것 같긴 한데 이게 동작이 너무 크고 준비 동작도 너무 많고 맞기만 하면 뭐 무조건 KO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옛날에 은간우 오브레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아버리니까 오브레임이 완전히 이제 막 KO 되기도 했잖아요. 그게 약간 스매시랑 비슷한 느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화이트 팽. 화이트 팽. 이게 어퍼 훅이 맞나? 근데 이거는 내가 이미 에드가에서 점을 썼는데 증명을 했는데 보여줬잖아요. 어퍼 다음은 무조건 훅이니까 이거는 흔히 쓰는 컨비네이션이라서 복싱에서는 당연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댐프시롤까지 해볼 건데 진행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노래 불러줘. 팍 노래해야죠. 아니 저건 고속 중심 이동. 몸을 뻗은 반동으로 레프트 라이트 날려. 스매시다. 늑대 사냥. 밑에 선다. 그리고 확실하게 숨통을 끊. 아!
정찬성의 눈 상태는 어떤가에 대해서 페이크를 치고 준영이랑 스파링을 했는데 걸렸어요, 중간에. 내가 눈치를 챘어요. 오늘 썼던 기술이 더블 펀치, 개구리 펀치, 한눈팔기 펀치, 화이트 팽 스매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써봤는데 일단은 더블 펀치 아까 두 번 먹혔지. 네, 아니 나는 장난치지 않고. 근데 그 하다가 내가 두 번째인가에 내가 과거 카운트 제대로 맞고 가드가 어쨌든 하나를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이 상대방 손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두 번 먹히긴 했지만 카운트를 한 대 맞았어요. 두 번째는 스매시. 아, 이게 딤프시를 할 때 카운터로 내가 이제. 근데 이게 동작이 너무 커서, 그리고 안 맞으면 너무 또 위험하고. 근데 맞기만 하면 파워는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아, 맞으면 가면. 맞기만 파워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맞고 안 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개구리 펀치. 아, 제대로 먹혔지. 그거 제대로 했으면 KO였죠. 완전 개구리. 여기까지 앉아가지고, 야! 아니 근데 이거는 보였는데 내가 이거 피하고 때려야지 했는데 들어와 버렸지. 너무 길어가지고 막 들어왔어. 그러니까 거기서 점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잖아. 네. 파워가 있으면 아 이까지 올지 몰랐어. 근데 이까지 오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프하다가 걸리면 이제 끝나는 거라서 뭐 어쨌든 맞추긴 했지만 이것도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화이트 팽. 화이트 팽이 아 그래? 이거 아니야? 이때 이빨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빵. 현실적으로 어폼이죠. 그거 내가 알드가에서 보여줬잖아. 빵, 빵. 내가 화이트 팽의 살아있는 실제 주인공입니다. 화이트 팽. 근데 오늘은 못 썼어요. 아까 세 번인가 네 번 했거든. 다 안 됐어. 왜 자꾸 이런 거 하지? 아,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였던 한눈팔기. 와, 이거는. 이거 넉아웃. 이거 끝났어. 와, 이건 진짜. 이거는 끝났어. 아, 너무 구름적이야. 아,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거는 내가 세게 때리지 않아서 망정이지. 이거는 내가 세게 때리려고 그랬으면. 와, 이건 진짜로. 아, 내가 이렇게 형 눈을 보고 있는데. 봐봐. 뭐지? 연기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한눈팔기는 완전 100% 좋았어, 100%. 얘가 여기를 보는 게 나게 느껴졌어. 막. 근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준영이랑 나랑 워낙에 이제 호흡도 잘 맞고 서로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뭐 가볍게 약식으로 하는 건다 가능한 건데 실제 시합에서 빗나가게 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댐프시롤은 얘도 눈치를 채서 하기도 했고 저도 시도는 해봤지만 댐프시롤은 어렵네요. 조금 어렵지 않나. 오늘 더 파이팅에서 나오는 문명석, 보르그, 샌도 선수의 필살기들을 한번 해봤는데 뭐 몇 개는 된다. 근데 이제 실전에서 쓸 수 있냐? 이건 잘 모르겠다. 오케이, 스파링에서는 성공했다. 오케이,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반응이 좋으면 또 더 파이팅에 또 선수들 많잖아요. 그 선수들 또 제가 기술 들고 와서 다른 선수 데리고 제가 이제 몰래 카메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